글씨 하나 차이에 그만큼 차이 괜찮아. 이게 그런 연도가 한 연도 제가 보고 왜 그렇게 짜지는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 하나 때문에 그만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시를 시를 가능하면 지나간 방법을 통수를 해가지고 시를 잡아서 그 예체를 지금 놓은 그 사람의 어른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만 폭발을 해도 그게 정확한 원리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체를 이렇게 세게 잡는 건데 그것도 다 순진하기가 한나 한 세라는 사람도 수도 없는 그 질문은 있습니까? 재물한 번역 때문에 재물 맞습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재물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이 이제 그게 성취가 되느냐 논란에 한나는 일단은 너무 상당히 논란을 중간 논문은 주위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대놓고 몸이 더 가벼운 성질이 있다. 이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증상이 열 개는 지지가 열두 개인 까닭하고 연결돼서 전에 한번 설명했었지만 고등학교 이제 보면 지지가 왜 열두 개인가 지지가 열두 개인 때는 풀게 되는 거고 증상에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성분의 탈기, 세균을 따라서. 너무 말면은 옆으로 까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갑을 던져는 위경심이 있는 부분은, 이런 생각이 되겠죠. 밑에 그 그림을 붙여놓고 계시죠. 밑에 그 24페이지, 밑에 그림 나오죠. 딱딱이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뭐냐면, 옆에 그, 가운데 저는, 뜨어난 그 줄 두 개이거든. 그러면 빛이 모자란다. 빛이 모자란다 볼 때, 그림에서 보면은, 지축은 이렇게 오고 있고, 지축은 이렇게 오고 있어. 빛이 도달하는 거는,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중심점을 이렇게, 보시면 봤을 때, 이때의 형성되는 흙은, 요거 중심으로 본다면, 여기 되죠. 요 부분은 걔가 미친다. 요 부분은 걔가 안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양이 물론 작긴 하는데, 지축이 많이 안 뽑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요 부분은 됩니다. 요쪽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빛의 선에서도 요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않죠. 요 부분도 빛이 도달하지 않는데 흙은 어떤 성질을 하죠? 요걸 한 201쯤 되면 생각합시다. 이게 구부러지는 각도가 얼추 23.5도 23.5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1 비율을 본다면 요 놈은 그 대전에 발생하는 일조의 양이 이 정도는 항상 확보돼요. 요 변도를 조달하는데.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것도 배정할 때, 1만큼은 햇빛이 들어오게 되지만, 요건 2만큼은 햇빛이 양이 부족하게 됐죠. 빛이는 각도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치게 되죠. 이때는 끝났습니다. 물론, 요 놈이 돌면은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에 낮이 됐다 하겠지만, 마주의 어떤 빛조의 양을 생각하는 거죠. 그 지점에 낮이.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뺑뺑뺑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전량이 이제 빛이 도달하는 양이 가장 적게 되죠. 그래서 흙은 어떻게 네 가지 성향인 것이. 그래서 이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구부러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도는 수건 도 어딘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여기 태양이고, 그리고 돈다면, 도저히 따가운 상태로 돌지만, 결국 위에서 본다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건 지출이 구부러진 거. 내도의 축은 이쪽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뭐다. 사계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계절이 반대편 형성되고, 요런 집에는 빛이 반대서 돌아가는 거예요. 북방은 남방은 계절 반대편이 되고, 여기 지점하고 있으면 계절 반대편이 되고. 그래서 계절이 네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네 계절이 만들어집니까? 봄이 어두워지고, 여름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을을 받아주고, 겨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봄, 겨울을 받고, 봄을 열어줍니다. 여름을 받고, 예. 그러면 이 무기는 뭐냐? 무기는 그러면은 결과 결의 각도가 차이가 되겠죠. 결과 결의 각도는 10개가 좋다. 땅바닥에 형성되는 기후는 10개. 요 네 가지 성질을, 돌기 성질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요 각도가 각도보다 대부분 실제로 땅바닥에 형성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결과별의 각도가 이지점일 때 들어왔을 때 땅바닥은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올 수 있죠. 땅바닥이 결과별의 각도가 예를 들어 이지점이다 했을 때 형성되는 것은 다른 각도가 되는 결국 짝이 결국 성장은 각도는 10개인데 땅바닥이 만들어지는 건 10개니까 서로 짝을 짓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다. 남아서 남은 두 글자들이 손에 남은 그 두 목자들이 다시 다음 각도에서 낙바닥의 기준으로 싹을 짓기 시작하니까 결국 60 단지가 나옵니다. 고궁은 뭐,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승자의 능력 작용은 이 부분 간단하게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목이 있던 사목이다 이렇게 그렇죠. 또 뭐지? 실제 사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봉의 기운, 소삼하는 기운, 고대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물건으로는 물에 가지고 없는 데서 보면은 자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글자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꿀이 흐르고 내리고 솟아오르는 모양입니다. 솟아오르는 모양입니다. 땅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상행으로 이해한다. 땅바닥을 차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의 성질을 이런저런 책에 보면 갑 자체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갑은 그 성질 자체가 건강성을 달라 새로운 것을 작동해야 합니다. 또 그 역할이 수라고 하는 어두운 물, 거든 어두울 것에서 문명을 밝히는 도구로 쓰입니다. 겨울을 거치게 하고, 여름을 열어주고, 동맹이 밝아오는 건강의 의미로 지역적으로 주방의 나라, 아침의 나라, 감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뭐가 이로운 장작 기회, 아침을 쓸 때 생각을 보면 감목이 그래서 인식이 되면은 각이 울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자는 기운을 지내는 만춘, 만춘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봄바람, 춘풍. 그 다음에 지엽이 슬슬 옆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봄날, 또 새을자라고 한다죠. 새를 그 다음에 을자가 또 예지천자 을자에서 구부러졌다 펴졌다 성질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고 을자에 잠옥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한 것이 그 중에 그런 주위에 그래서 복직 구부러졌다 그 다음에 그 만순의 만순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그렇게 무전 몸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그 병화는 뭐 건강한 물이다 뜨거운 물이다 근데 사실은 빛에 가까운 물론 실제로 빛은 뭐 열과 빛은 거의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연의 현상에서 모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유명한 책이 없어서 놀라운 얘기가 되게 쉬운데 초여름의 반대한 꽃이 그런 뭐, 을 자체가 새가 몸다는 비전하고 상생하는 상행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연화를요. 상행이 출발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저는 전화대로 산에서 공부를 할 때, 여름은 내용을 보니까, 이 가지에 꽃이 피고, 가지에 꽃이 피는 모양이죠. 전원이 8월달에 된 문제라니까. 뽑힌 단위에 가르치죠. 예매는 되죠.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쓰리아가 들었습니다. 영화가 유금이 되기까지 가정, 꽃이 연매가 되기까지 가정. 그러면서, 화장이 되니까 꽃이 일어나. 꽃이 피어있는, 꽃이 피게 하는 기운이 이렇게 됩니다. 산바닥에 있는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것까지 여름을 지나서 유자로 그리고 연애가 영화가 유공된다 유공된다 꽃이다 영화를 봐서 꽃이다 활이랍니다 은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저희 종각이 대단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선생이라고 생식을, 만물의 생식을 기대할 수 있는 활발한 그런 느낌으로 기운입니다. 그 기세가 있습니다. 맹렬하고, 영화로 태어날 때, 맹일주에 태어날 때는 실제로 뜨겁고, 뜨거운 기운이 그렇지. 중부, 상에서 봤을 때, 중부가 위로 밝다고. 대머리가 많다. 대머리가 많다. 왜냐면 열이 좀 있다. 열이 위로 들다. 대머리가 빈, 상당히 높지. 그리고 발전의 속도도, 영화 그 자체가, 그러면, 흥미가 있습니다. 승급하고. 그래서 그냥, 성급하지만 이 공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 불꽃처럼 크게 끊어 놓고 그렇지만 그래서 수명을 할 때 괜히 수하는 일은 꽃처럼 이렇게 피어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전례시대는 전례시대 어떤 시점부터
표대가 맞춤없이 달라가는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영화에서 진리거든요. 영화가 태양이면은 영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이다 이렇게 새겨서 발이 없지. 발과 별만은 매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에 의해서 받아 생긴 기운들 있지? 이 정자는 우리 상영을 보면 장정할 때 정자 좋아해. 장정할 때 정자 장정 기운이 어떻게 되십니까? 입방이 솟구친다. 기운이 한참 이제 왕성해졌다. 왕성해졌다. 또 본문에도 이제 본문이 정자였고 장정할 때 정자 한참 농사를, 농사와 문명을 일으키게 됐자. 그래서, 정리 쪽에 대해서 아무 영화보다 근본이 강한 사람은 없지만, 근본이 강하지 않지만, 뜨거운 불로서의 역할, 뜨거운 불로서고, 용광로의 금을 녹이는데, 용광로의 금을 녹이는데, 영화가 그렇게 생겨야 영화가 되겠습니다. 전화도 절대 영화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영화가 또는 빛을 공간한 열이라 그냥 정하는 빛입니다. 열의 성질은 그 정화는 아무리 이제 생식이 들어가기는 그렇거든요. 비결적으로는 이제 늦여름이 되죠. 그럼 늦여름 내지는 여름. 여름이 되면 지금 아무도 다 저를 짝을 지우고, 블라디가 날아들어서, 연여름 맺기 때문에, 과정들이 지금이 되겠다는 것을, 무색의 실수가 없을 수 있다. 좀 더 자연의 형상에서 조금 이제 확대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결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는 그 선하다. 초도를 붙여서 그 문자를 씁니다. 유선하다. 이게 아무리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해서 유선하지. 하늘의 기운으로는 구름에, 구름을 불러오는 조기, 다른 기운이, 땅에 있는 모양은 산에, 큰, 높은 산에. 그래서 그것들이 갖는 성향. 물주의 그 짝을 그 자체가 담는 성질들이 조기는 소를 많이 그리고 나무단이 모두와 예수라고 하는 제 육신상으로 본다면 제 그리고는 제를 대단히 그래서 이렇게 갖는 그 글자가 갖는 그 경향성 때문에 아무 상당히 무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그쪽이 되면 전부 이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하면 이 공부가 되게 되는데요. 남 거를 잘 분석하는 공격이 되지. 그래서 그 문자는 아무리 그 스타일 저는 이 무기, 무기에 대한 사람들은 큰 일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식하게 사업이면서 당연히 이렇게 끄는 한쪽을 방향성을 해서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 이거는요. 일어날 기를 확성하는 게 일어날 기. 일어날 건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일어나느냐? 음이 일어난다. 음이 일어나서
이어질 때는 과부를 대해서는 행동이 태어나서 모양을 드러내가지고 강성하게 번식하고 생장하는 과정이 이제 스스로 불을 들여주고 그래서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시 되돌아드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일정합니다. 누가 두고 가져온 구름이라면 길은 따라오나 못 따라온 겁니다. 무거운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거운 구름. 그럼 물론 뭐 책에 그 전원의 흙이다. 단물을 길러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서. 그래서 기포연초는 그 본체 자체가 아무나 다 밟고 내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 본체 자체가 만렙에 제가 보험물을 정해서 만렙의 재료가 됐습니다. 만물을 빚어내는 재료도 기가 다 기가 다 죽었죠. 항상 이 무기의 기능에서 도철주보다 기주주가 더 음양의 중재자로서 그래서 그 기가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음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토는 원래 좀 음흠하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계 또 보고 실제로는 음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 보기에는 음흠한 것입니다. 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아세, 식물과 식물과 그런 역할이 굉장히 있어요. 아세치입니다. 그래서 그 병정이 영화정화가 사람들이 글자를 입술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다면 병정이 어떤 것에 큰 약간다면 병이 있거나 정이 쪽으로 있거든요. 이걸 불타는 보통 힘이나 배가 왔을 때 어떤 눈에서 왔을 때 나쁠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재는 인재에 의해서 깨지거나 신에 의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있을 거고 병정을 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뺄 수 있는 자. 그러나 병정은 스스로 문명을 갖췄다면 문명을 갖췄는데 뭘 만나면 맨날 헷갈리고 판단 짓을 하면 이 무기를 받는 겁니다. 무가 이게 뭐죠? 무기죠. 구름이죠. 결국 형체와 하면 무기는 결국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 속에 발도 들어가 열도 들어가 그래서 병정리투는 심약신강,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 니까 심약신강이라고 말했어요. 심약신강을 불러놔. 능력이 강하고 약하고 원하지 않고 이 병장은 병정리투는 무기를 만나면 대가리에요. 그래서 정의의 힘을 만났을 때나 능력의 키를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경화가 됩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 밝은 깊어가는 어두운 느낌이죠. 그런 걸 만나면 판단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구파에서 병화정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병화정화가 수구파에서 이미나 개 때문에 박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가 발을 때려가지고 뭐에 박살나는 이 무기들 다 박살나는 영화 미자가리고 싹싹 빠져버리네요. 결국 이게 뭐냐면 병이 정을 봐도 정이 병을 봤을 때 말할 수 있는 정신에 대한 내관 빛을 빨아주면 날타불을 태양한테 켜면은 빨간불빛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병상에 발급을 거둬들여서 그러니까 강한 불은 계속 뭘로 끊는다? 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흙은 어떤 역할을 하냐?
힘이 없고, 벌써, 그런 건 벌써, 몇년간 하기까지는 이 병화생활을 조심해야, 바로 이 역할입니다. 바로 이 갑과 을을, 갑과 을을 뚫는 기운을 성구조로 벌써. 즉, 이게 뭐냐면 풍이라는 겁니다. 갑은 풍이다. 갑은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럼 바람이 뭐의 엄마가 됩니까? 불의 엄마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막아버렸죠. 불이 바람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꺼지죠. 이 전환불은 갑을 이 풍만 있으면은 아무리 수가 와도 없어도 이게 없어도 있지만 오는 자리가 원래 위에서 나오죠. 위에서 오기 때문에 물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관목이 결국은 이 기에 어떻게 돼서 결국은 을목은 무토를 깨뜨리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기자때는 결국 잡히거든요. 이 기가 결국 앞바다에는 어떤 역을 어떤 것을 하냐면 바로 미입니다. 미의 성질이 그대로 왔는데 물론 축도 있고 미도 있는데 요 무기가 변정을 때릴 때는 바로 지지에 있는 미의 자리입니다. 미는 뭐, 시리운성을 공부해 본 사람도 알겠지만, 바로 이 반목의 이 꽂음입니다. 반목이 미에 오면 잡히대요. 그러니까, 밥을 경제 조선으로 기로해서 이 반목이 불러서기 주는 제일 첫 번째 잡히대요. 첫 번째였는데, 이놈이 이제 세상을 뜯어보니까, 장작에 장작을 깨끗해. 물은 어떻게 갑니까? 장작을 옮기고 있으면 결국 이 자리에서 그래서 무기의 역할은 대단히 증가돼서 지지했으나 대단히 민감해. 그래서 이 무기, 땅바닥의 친수, 중이 이 네 가지 글자의 작용만 파악하면 나머지 이렇게 10과 12지 중에 반을 알아탔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정전 경신 이게 중국 바로 이네 그리고 가수 요 네 가지는 포함 한글자로 바뀌는 그 양자세 얼굴도 양이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조화를 그리느냐 그렇게 따라서 공차하여 여러 가지 지금 무기들이 지금 골공처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 했다가, 결국은 다 뺏어나가요. 도움을 주는 척 했다가, 다 뺏어나가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경우점은 어려워서, 보통, 세계에서는, 세련 또는 세련되지 않은 금이다. 그게 아니고, 소가을의 기분의 거스라는 기분. 결실이 있고 여러 가지의 결실이라는 아마도 그렇게만 이해해주면 있는 실제로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금이요 세균이 드러났습니다. 암물을 수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을 그 다음에 종핵증을 금은 뭡니까? 주위 상황에 따라서 그 모양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종결증. 그 금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터치는, 간단하게 터치는 기분을 병정이 기를 만나면, 병정이 기를 만나면, 밥을 병정 물에 기가 다 빼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가요, 바보 같은 놈인데, 동생의 모든 걸 다 조용한 놈이, 그래서 병정이 기를 만나 겁나는 뜻입니다. 병정이 기를 안 만나도,
저가을의 길 시리오 순산의 길을 시작하는 건데